반갑습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저번 시간에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을 공부해 봤잖아요. 오늘은요.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에서 주관식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여러분이 현재 완료 이 주관식 시험은 나와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냐? 매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결과는 lose하고 by 동사로 구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lost my book. 나는 나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I don't have it.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걸 현재 완료를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I have lost book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이게 현재 완료 이 I have lost 하고 I lost my book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과거의 동사야. 나는 과거에 나의 책을 잃어버렸어. 과거 3년 전에. 3년 전에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질문. 나는 3년 전에 나의 책을 잊어버렸다. 나는 그 책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왜? 과거에 그 잃어버렸다는 그 시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시점만.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과거 그 시점만 안다니까. 근데 과거에 잃어버려가지고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럼 뭘 적는 거야? 바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I have lost my book은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질문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얼굴이 지금 잘생겼잖아요. 그죠? 나이치고는 잘생긴 편입니다. 편이라고 해요. 잘생긴 편. 그런데 10년 전에 여러분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모르죠. 알아 몰라? 모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은 내가 성형수술을 해갖고 이렇게 잘생겼지만 10년 전에는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그 시점만 나타낸다. 그 이야기, 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2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딱한 가지 나와요. 현재 완료는. 근데 어째야 돼요? 해석이 기본이니까. 해석이 돼야지 여러분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해석합니다. 제이는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4년 전에. 그리고 이 스틸이 잘 나와. 스틸.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공부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4년 전에 공부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공부하고 있다.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그럼 현재 완료 용법이다니까. 이 현재 완료 용법 중에서 이게 계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와 계속 이 두 개만 주관식 시험에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장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이는 공부했다. 영어를 4 years. 4년. 자, 3번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ent to Africa. 그는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He is not here now. 그는 he is not here.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뭐요? 아프리카에 갔다? 여기에 없다. 그럼 어디 있다? 아프리카에 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 있다? 그럼 뭘 써야 돼요? Has gone to를 써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자막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고개를 이렇게 쭉 빼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디 가 있다? 그럼 뭘 써야 돼요? Has gone to를 써야 되죠. 어디 갔다 왔다 있으면 뭘 써야 돼요? Have been to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he has gone to Africa를 쓰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 있다. 이분도 한번 봐볼게요. She started to play tennis. 그는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play, 연주하는 것을 2000년도에. 그 다음에 그녀는 여전히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도 테니스를 치고 있다.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게 현재 완료다니까요. 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She has played tennis since 2000. 자, 2000년 이래로 그녀는 테니스를 쳐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시험에는 어쩐다? 이것만 출제가 된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과거 학원 근처 학교, 장덕중학교나 성덕중학교, 이런 수원중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여러분, 수술 한번 해봐야 돼요. 멈춰 세워놓고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네, 이해되네, 알겠다, 이래요. 그래, 해봐라. 그럼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정답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I start to play the guitar 5 years ago. 나는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치기를 5년 전에. 그리고 나는
여전히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I have played guitar. 나는 기타를 쳤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for를 써야 된다. 2번으로 갑니다. Alice began to live. 자, Alice는 시작했습니다. 살기 한국에서 5년 전에. 그녀는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5년 동안 한국에 살았네요. Alice는 살았습니다. 한국에 for 5 years요. 5년. 자, 3번 갑니다. She loved him.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지금. 그러죠. 연애를 하면 기본적으로 1, 2년 정도는 하죠. 한 3년 정도 해봐야지 이제 사랑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e has loved him.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Since last year. 작년 1회로. 이렇게요. 여러분. 어때요? 해보니까, 아하. 우리 현재 완료 4가지 용법. 우리 시험은 못 나온 거 알겠다. 그런데 어쩐다? 해석을 못하면 그 문제를 풀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